집으로 가는 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이고 물도 좋다. 이 물이 시원. 자, 네 단독가리 묶고, 내 단독가리 묶고. 감사합니다. 알아, 얘들 좀 묶어라. 갈라 묶게, 알아. 알겠습니다. 뭐 콩 안 나올까, 열이 갈라 묶고. 여 던지게 퐁당 하더란다. 아이고, 맛있다. 보들보들 맛있다. 어머니, 그런데 여기가 우물인가요? 빨래터인가요? 물레장 빨래터지. 아, 빨래터예요? 빨래터지, 여기가. 저기는 우물, 사람 먹는 물인데. 여기 있다, 허다, 빨래 씻다가 물에 묻고 저 뭐. 아. 여기 와서 이걸 다 틈어. 아. 나와라. 이래 갖고 이렇게. 아이고, 이게 맛있다. 여름에 와서 이게 시원해. 여름에는 시원하거든. 아. 물이 꿀떡꿀떡 뭐. 아, 먹는 물은 따로 있네, 어머니. 아, 내도 안 먹어봐. 감사합니다. 그럼, 이 먹는 물이 남아서 저리 내려가는 기라. 선고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빨래터가 있습니다. 300여 년 전에 솟았다는 이 샘물이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물이 차갑지 않아 선구마을 어머니들은 이곳에서 빨래도 하고 땀도 식히곤 했습니다. 시원하세요. 일하시다 오셨나봐요, 어머니. 약치고. 오전에 불던 어머니가 또 여기 계시네요. 어머니, 집이 바로 옆이세요, 빨래터. 그래요, 요 빨래터 우리 집이에요. 아... 빨래터와 붙어있는 집에 사시는 어머니는 샘물 덕을 톡톡히 누리고 계신데요. 그물로 놔둬 가세요, 어머니. 방문 네. 앞이잖아. 우리 마당이네, 이 마당이네 한 가지라고. 세수도 이어가 하고 손도 그거 짓고 빨래 그거 짓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이 샘물적을 욕심을 내. 물 좋다. 집 좋다 보는 게 아니라 물 좋다. 아... 300년 유장한 세월을 품고 있는 선구마을 빨래터는 어머니들의 오랜 벗입니다. 집집마다 세탁기가 하나씩 다 있어도 빨래터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요. 선구마을 어머니들에게 빨래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 보고 장 부랑이 생기거든. 아, 그래요? 사람은 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고맙지, 사람은 생명을 열심히 살리시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빨래터는 어머니들 마음의 해우소가 아니었을까요?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90여 가구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선구마을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을 앞으로는 호수처럼 생긴 바다와 약 1km에 이르는 몽돌 해변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인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강아지도 무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죠.
연물 먹고 가. 빨래터는 동네 강아지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장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빨래터를 발견했을 때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는데요. 몽골 대변에서 수영하고 네. 그대로 하고 여기서 샤워하고 네. 집으로 가고 닦고 그 정도입니다. 물이 너무 좋아요. 이곳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어머니들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할머니들 다 교체를 알려주잖아. 이거 자동 건조기. 나도 몰랐는데 할머니한테 배웠어. 착. 이런 날에는 빨래를 꼭 해야 되고요. 집안은 문도 활짝 열어서 말려야 되고, 예.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베개라든지 이불 같은 거 다 늘어갖고 바짝 살균을 시켜야 돼요. 티끌 하나 없이 푸르른 여름날. 빨래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동서지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동서지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되게 좋아요. 동서지간의 사이가. 어... The cherry on top, the apple of my eye. 10여 년 전 우연히 찾아온 선구 마을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된 정희라 씨. 골목 어디에서든 바다가 보이는 선구 마을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자연 살균, 강력한 자연 살균.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바다도 보고 여기 경치 너무 좋아요. 직접 수확한 콩을 들고 누군가 찾아오시는데요. 밭에 너무나 주셨는 거. 이거를 깎아주고 뭐. 뭐라고 예. 네. 아이고 고생하셨는 거를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가 깔라먹지 예. 나중에 수고해서 뭐 깔라먹지. 나중에 갈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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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집에서 올라올라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나누어주고 나면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찾게 되는 빨래터. 여름날 이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빨래터가 있어서 여름으로 시원하고 겨울로 물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더 우물가에 바람이 많이 와요. 살아온 사연은 달라도 빨래터에서는 복잡한 마음을 씻어내고 모두들 개운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빨래하기 좋은 여름날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빨래터로 모입니다. 아이 좋아라. 괜히 들뜨는 하루 어디든 떠나고 싶다면 같이 가요. 예쁜 차를 타고 그대와 함께라는 돌이켜보면 고된 농산일과 뱃일까지 힘든 고비의 연속이었지만 어머니들은 보따리를 싸고 싶어질 때마다 이곳에 와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 지나온 벗들이 또 이곳에 있고요.
신명나게 밟으시는 듯 이게 다 무슨 이불인가요? 꼬파, 핫도파. 아, 핫도파 빠시는 거예요? 네, 안 빠르고 나 빨래. 안 빠르고 나무 빨아야 됩니다. 여럿이 신는 게 돼갖고. 아, 돌다 보니까. 다 같이 빨래를 하고 나서 그냥 헤어지기 아쉬울 때 선구마을 막내 희라 씨가 재빠르게 무언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침내 갖고 되겠나? 그래 말이야. 그러면 제가 또 댄스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자, 깻잎도 올리고. 요거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요거는 좀 애돼 보이고. 그래, 아무래도 한 살 차이. 진짜야. 노릇노릇 전이 구워질 때 어머니들은 빨래터 막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게 전부 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어와서 빨래를 했거든. 그러면 빨래할 장소가 없어갖고 서갖고 기다리가 있다가 또 물이 달리고 막 물이 달리게 트리박을 갖고 달아 올리고 그래서 사람이 성질이 나면 네. 막 박매라가 빨래랑 막 쉘이 막 패다가 아. 응. 그래도 오고 그래서 아, 예전에요? 그렇게 성질날 일이 있었어요? 성질도 날 때가 있지, 우지. 성질내봐야 알아줄 사람이 생겨. 세미가 빨래면 두들겨. 빨래면 두들겨 배우고 그래. 그렇게 방망이를 두들기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풀리곤 했지요. 이 음식처럼 빨래터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우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고 돈 안 들고 씻기 좋고 사람 자주 보고 이 사람들 다 자주 보고 조금만 왔다 이게 또 나왔다 5시간다 5시에 어디 가셔야 돼요 어머니 5시에 가서 그 서방들하고 시어매랑 밥이 미야죠 갑니다 잘 먹으세요 쉼 없이 흐르는 이 샘물처럼 내일 또 이곳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올 겁니다.